아까 디포짓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넣은 돈이 없어서 출금을 못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출금 전에 이제 입금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이 위드드로 함수에서 아까 이제 message.value, 아그 디포짓 함수에서 그 message.value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디포짓을 실행할 때 트랜잭션에 저 value 값을 넣어주면은 이제 디포짓이 잘 동작을 하겠죠. 그럼 이제 요이 컨트랙트에서는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 디플로이라고 하고 제가 오너인 거 일단 체크 한번 하고 밸런스가 빵인 상태에서 요 디포짓 함수를 누르면은 이제 원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밸류 값이 0이라서 사실은 위드드로우가 1도 안 되는 상태인 거고요. 이제 디포짓 할때이 위에가 이제 트랜잭션 관련인데 돈을 넣고 디포짓을 하면 이제 돈을 하면 트랜잭션이 생성이 되고 트랜잭션이 생성이 되고 그때 가스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을 넣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밸런스를 누르면 제가 넣은 만큼의 돈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드드로우도 마찬가지로 돈을 넣으면 밸런스가 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잭션에서 만들 때 이제 값을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파라미터로 받을 수도 있고요. 실행할 때 이런 식으로 입력값을 넣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이제 자기가 개발하기 나름인데 여기서는 일단 메시지 밸류로 디포짓 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신택스로 넘어가면은 체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변수 모든 값 데이터 타입들은 뭐 인트나 뭐 바이트 등등은 이제 EVM 상에서 초기화 가될때 기본적으로 빵이 들어 0이 들어갑니다. 이제 기본값은 0이고요. 이제 보통 이제 C 같은 경우에 initialized 변수에는 이제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garbage 값이 들어가는데 EVM 상에서는 0으로 들어간다. 이게 중요하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복수계의 어사이먼트도 가능합니다. 튜플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가지의 값을 변경하거나 어사인할 수도 있고 이런 프리미티브 타입 말고 데이터 스트럭처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정적인 배열, 스태틱 어레이도 존재를 하고 다이나믹 어레이도 존재를 합니다. 정적 배열은 다른 언어와 다르지 않게 이제 랭스를 정해주는 거고요. 이제 동적 배열은 그 랭스를 이제 쓰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레이에서 값을 어사인할 때는 푸시를 쓰게 됩니다. 푸시로 이제 존이라고 하는 애를 넣으면 네임에 이제 존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랭스에다 추가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식이고 이제 당연히 어레이에 랭스라고 하는 프로퍼티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원소를 가진 동적 배열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앞서 드린 것처럼 딕셔너리 타입인 매핑. 그래서 밸런스에 스트링을 키로 하는 그리고 리턴 값이 유인트인 그 매핑 값이 유인트인 값을 이런 식으로 어사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 밸런스 값이 그 밸런스에 있는 아직 A다라고 하는 키로 값이 아직 어사인이 안 됐다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값이 0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EVM이 이제 0으로 초기화하고 더 이상 어사인이 안 되는 식으로 실행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require라든지 assert를 잘 걸어주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 값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컨트랙 네임에서 어떤 특정 컨트랙에 있는 밸런스 함수 변수 그 상태 변수의 조회를 해서 그곳에 있는 딕셔너리에서 찰스라고 하는 키로 값을 변경하는 걸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컨트랙 이름입니다. 마치 저희가 샘플 뱅크 하듯이 이게 샘플 뱅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여기서는 이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외부 컨트랙트에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점 내부에 있는 상태 변수, 퍼블릭인 경우에만 상태 변수 그리고 키 값으로 딕셔너리 조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퍼블릭으로 선언하면 게터가 자동으로 이제 선언이 된다고 했는데 그 게터는 다음과 같이 똑같이 리턴이 되는 이러한 함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매핑도 딕셔너리가 이제 멀티 딕셔너리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가 어떤 특정 매핑 그키 값으로 어드레스 키로 하는 매핑을 밸류로 하는 그런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엘라먼트 삭제는 딜리트라고 하는 걸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제 좀 다른 점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레이를 만들고 나면은 보통은 이제 기타 기본적인 함수 그 언어들에서는 뭐 array.length라든지 이터레이터 같은 걸 써가지고 어레이를 쉽게 순회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딕셔너리.keys 해가지고 이제 키를 다 뽑아가지고 순회할 때 활용을 하는데 솔리트는 그런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딕셔너리에 특정한 키 값으로 뭐 조회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딕셔너리 선언도 하고 키 관리할 배열도 선언을 해서 키도 따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좀 많이 쓰이게 되는 건 구조체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만들다 보면 쓰이는 구조체는 기존의 타입들이랑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제 선언 자체는 비슷하게 하고요. struct 그리고 struct name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내부 값들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푸시 하듯이 값을 집어넣고요. 원소는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247번째에서 설명을 더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뭐 이런 이놈 타입도 존재를 합니다. 이놈 타입은 이제 스테이트 머신 설계하듯이 이제 값들을 선언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고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시간 관계상 일단 중요한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데이터가 어디 저장되느냐가 이제 또 이더리움에서 되게 그 솔리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메모리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스토리지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콜데이터라고 하는 식의 곳에서도 존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메모리랑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배열이나 구조체는 요 데이터 저장소 중, 기본적으로는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고요.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아예 퍼시던트하게 저장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따로 내가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을 선언하지 않으면은 다 그 네트워크 상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휘발성, 예를 들어서 여기서 템포러리하게 선언할 변수라면은 메모리 키워드를 써셔야지 이제 조금 스페이스 세이빙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저장되는 곳은 메모리랑 스토리지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스토리지에 다 저장이 된다. 파라미터와 같은 이제 선언용으로 쓰는 부분들은 다 메모리 상에 그냥 올라갔다가 버려진다. 스택에 그냥 올라갔다가 버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산자는 뭐 당연히 제곱, 비교 연산자, 비트 연산자, 수학 연산자 다 지원을 하고요. 비트와이즈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역 변수로 넘어가면은 이제 클래스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라고 하는 예약어가 존재를 합니다. 디스는 현재 컨트랙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제 뭐 현재 아까처럼 이제 내부 상태 변수를 사용할 때 그냥 변수 이름을 써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굳이 내가 디스로 조회해서 뭐 변수를 조회한다거나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은 트랜잭션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프 OP 코드 중에 점프가 아니라 콜로 해서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동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메시지에서 아까 sender value는 다뤘으니까 넘어가고 데이터는 이제 sender value를 다 포함한 호출했을 때 데이터 전부가 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가스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잔량 가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말고 tx라고 하는 변수도 존재하는데 이 전역 변수는 origin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 트랜잭션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트랜잭션을 만들었는데 그 컨트랙트가
다른 컨트랙트를 호출할 수 있고 또그 컨트랙트가 다른 컨트랙트를 호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 센더는 이 나를 부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최초에 이 트랜잭션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값은 이 TX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X의 오리진, TX의 가스프라이스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솔리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P2P다 보니까 이 트랜잭션의 정보, 이 메시지의 정보, 혹은 이 블록의 데이터, 나오는 현재 블록의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록 점 타임스탬프 값이랑 알리아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가 채굴한 현재 블록에 적혀 있는 타임이 뭐냐라는 거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now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언제 쓰냐면은 대략적으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이 컨트랙을 돌리고 싶다. ICO 같이 퍼블릭 세일하는 동안에 이만큼을 돌리고 싶다 할때 이제 타임스탬프 이용해서 쓰는 거고 안전하진 않습니다. 이제 마이너가 일정 뭐 4시간 정도 가량의 시간을 타임스탬프를 바꾸더라도 트러스트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now 값으로 뭐 코어한 로직 뭐 암호화 알고리즘 시딩을 한다거나 뭐 랜덤 함수 시드를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시면은 위험하고요. 그 외에도 뭐 블록의 넘버, 블록 채굴 난이도, 그리고 블록 해시, 가스 리미트를 이제 블록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지에서 어떤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어카운트가 갖고 있는 퍼시스턴트 데이터 스토리지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곳에 넣고 빼고 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함수명, 파라미터, 리턴, 그리고 리턴 타입들 선언을 하는 거고 그 밑에 값들이 스테이트먼트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제 리턴 값이 없죠, 여기.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명확하게 쓰게 되면은 이 x 값이랑 y 값 리턴 없이도 이제 리턴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는 이제 변수 값이 달랐기 때문에 마지막 리턴 스테이트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리턴이 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선언을 그 리턴에다가 명시를 하면은 리턴 없이도 잘 반환이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크리멘트를 실행했을 때 A랑 B에 이제 잘 디스트럭트 돼서 어사인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콘스턴트 키워드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상태 변수 변경할 수 없다라는 키워드인 거고 만약 이런 스테이트 배리어블 y가 있을 때 내부에서 y를 변경하려고 하면 이 구문은 실패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비저빌리티가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뭐 인터널, 뭐 익스터널, 프라이빗 등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링크는 이제 코멘트에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컨스트는 방금 설명드렸고 퍼블릭은 이제 내부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익스터널에서는 내부에서 못 쓰고 외부에서만 쓸수 있는 거 프라이빗은 현재 컨트랙에서만 쓸수 있는 거 상속받아도 절대 못 쓰는 거 인터널은 현재 컨트랙트 그리고 상속된 컨트랙트가 활용할 수 있는 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럴 타입에 이제 뭐 호스팅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디포짓 함수 쓸때 페이어블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썼었는데 이 페이어블은 이제 트랜잭션 생성 시에 그 값을 돈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트랜잭션의 이제 밸류를 이제 0 이상을 해도 문제 없다라는 뜻이고 이 페이어블 키워드가 있어야지 그 컨트랙은 외부에서 트랜잭션 세울 때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트랙 내부에 아까와 같은 샘플 뱅크에 이런 페이어블 키워드가 아예 없다면은 이런 식의 만약 코드였다면은 이 샘플 뱅크는 아예 이더리움 돈과는 관련이 없는 그냥 컨트랙이 됩니다. 왜냐하면 페이어블 키워드가 있어야지만 이더를 받을 때 실행이 된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어블 키워드는 이 함수가 이더를 받아서 뭔가 할 거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페이어블이 없으면은 이제 메시지 온 밸류가 항상 0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워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이 컨트랙에 로그 센트라는 이벤트를 워치를 할 거고, 이건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는 문법이고요. 워치를 할 거고, 이제 콜백으로 함수가 뭐 에러가 발생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콘솔로 출력할 거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나 뭐 빗썸 같은 곳에서 제가 돈을 전송을 하잖아요. 그럼 전송을 하면은 뭐 트랜잭션이 잘 생성되었습니다 같은 그런 구문이 뜰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워치를 하다가 트랜잭션이 만들어졌는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특별한 문법이 있는데요. 이 모디파이어는 함수에 특별한 조건을 걸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재사용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제 only after, 이 only after modifier는 time이라고 하는 유인트 변수를 받아서 이 now보다 time이 작은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는데, change owner에 only after를 선언을 해주게 되면 먼저 sometime이 이 안에 있는 함수를 만족하는지 체크해서 이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너가 이 메시지 센더가 오너인가라는 거를 모디파이어로 만들어 놓고 다음과 같이 오너로 만들어 놓고 이 함수에 선언 바로 뒤 이렇게 오너를 붙여주게 되면은 오너일 때만 썸타임 지나서만 체인지 오너를 실행시킨다라는 구문입니다. 순서는 밑에서 마지막에 이제 붙은 애들부터 only is state, only owner, only after, 그다음에 change owner. 꼭 리콰이어먼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로직을 모디파이어로 이제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드라이하게 만들려고 이제 쓰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언더바는 이제 요 다음 코드가 여기로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보시면 요 change owner에 only if state를 실행하고 나면은 requirement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이 owner after change owner는 요 부분에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append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실행하고 다음 거 실행해 줘. 이제 코드가 append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살짝 괜찮나요? 네, 넘어갈게요.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change owner, only after 이 순서가 아니고 반대로 if state 먼저 modifier 쪽을 이제 이걸 좀 코드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요거가 어떤 의미냐면 이 코드들이 요 바디에 박힌다고 보시면 돼요. 박히고 언더바니까 다음 only owner에 있는 이 구문이 이거 대신 박히고, 이게 또 언더바니까 다음에 only after가 박히고, 이건데 이제 원래 이제 change owner에 있는 함수 바디는 이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modifier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쓰이는 이런 조건문들을 이제 modifier로 빼가지고 다 여러 함수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재사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텍스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지금 제가 복사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네, 맨 처음에 이거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마지막에 이제 붙은 모디파이어부터 순서대로 실행, 언더바니까 다음 거, 언더바니까 다음 거, 언더바니까 원래 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앞서 제가 공유해드렸던 이런 오픈소스에서도 쉽게 보이는데, 이런 only owner는 되게 많이 쓰이는 모디파이어예요. 그래서 이 only owner 모디파이어를 선언을 하고 중요한 함수들, 뭐이 컨트랙의 소유권을 변경한다거나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다시 선언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재사용을 최대화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언더바를 앞에 쓰게 되면은 먼저 실행이 되고 모디파이어의 구문이 실행이 되는데,
이 언더바에서 실행이 됐던 결과에 따라서 이 밑에 게 실행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다 마지막에 넣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건문이나 루프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다만 기억하셔야 될 거는 루프를 돌면서 OP코드에서 가스가 조금씩 삭감이 되는데 가스가 이제 다 쓰여가지고 루프를 돌다가 가스가 모자르면은 전체 실행이 멈출 수가 있다. 그 페이드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아웃 오브 가스가 되면은 가스가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엔트리에 대해서 한 번에 루프를 한다거나 뭐 적은 루프더라도 그 반복되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되게 많은 가스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메소드는 사실은 서비스 할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함수 호출은 다음과 같이 컨트랙 클래스를 마치 클래스 이니셜라이즈 하듯이 그 컨트랙의 주소를 넣음으로써 그 생성을 하고요. 마치 new A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하듯이 new 컨트랙처럼 컨트랙의 주소. 그러면 이제 이 피드는 배를 피드에 넣은 것처럼 요 info 컨트랙을 의미하는 변수고요. 그래서 피드에 있는 info 함수를 다른 컨트랙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갔었고요. 실습에서는 거의 안쓸것 같아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상속은 is라고 하는 예약어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 컨트랙은 ABC고 DEF입니다. 라는 식의 지금 상속이 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DEF 먼저 그 상속 트리를 보면 DEF가 ABC가 my 컨트랙이다 라는 식으로 순서대로 상속받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이름의 펑션들이 저뭐 my 컨트랙에도 있고 ABC에도 있고 DEF에도 있으면은 제일 먼저 DEF 찾고 ABC 찾고 라고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당연히 my 컨트랙부터 찾죠. 그리고 오픈소스를 뒤지시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런 abstract 펑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 abstract 펑션은 인터페이스처럼 이제 어차피 외부에 이미 배포된 컨트랙을 갖다 쓸때 컴파일 에러 안 나게 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만 적는 건데요. 이 부분은 실습하면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import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외부에 있는 코드 이제 어펜드하는 그런 특별한 부분이고요. 아랫 부분은 자습에 쓰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이 강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만으로 일단 오늘 실습을 진행을 할것 같고요. 뒷부분은 따로 저한테 메일 주시거나 하면 어차피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추후에 이제 집에서 사실 거의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다루시고 궁금하신 거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강 여기까지 마치고요.